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을 준비하시고요. 우유에 거품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쇠로된 거품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유를 절반 정도 따라주세요. 그리고 위에 레버를 넣어주시고요. 위아래로 저어주십니다. 위아래로 저어주시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스팀 밀크가 공기 주입된 부드러운 형태의 밀크로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차게 되면 공기 주입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유 준비도 끝난 거니까 에스프레소를 얼음 위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스팀을 부드러운 우유를 위에다 부어주시겠습니다. 공기가 잘 주입되면 부드러운 우유 거품이 되고요. 드셨을 때 촉감이 아주 좋은 맛을 드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나몬 가루를 위에 살짝 얹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을 얹어 드실 수 있습니다.